어머. 이게 뭐예요? 스타킹 왜요? 스타킹? 여러분들 뭐 스타킹 금간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요. 이 스타킹을 목 뒤에 딱 두르시어. 두르고 자, 베들고 한번 다시 한번 누워 보시겠어요? 베들고 누워서 숨 들어 마시고 아까 똑같이 배랑 엉덩이 힘줘서 그대로 쭉 귀 위로 올라올게. 아, 목을 저렇게 당겨 주시죠. 저거 진짜. 그렇죠. 다시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숨 들어 마시고 후 와서 배 집어넣고 엉덩이 힘줘서 위로 쭉 올라오고 둘 다시 내려왔다가 호흡 후하고 쭉 올라오기. 그리고 이제 골반 쪽에 있는 엉덩이와 척추기립근이라고 허리 뒤쪽 근육에 근육을 강화시키고 이게 원래 있어야 허리의 요추 전만의 커브를 만든 상태에서 체중 부하와 근력 운동이 되기 때문에 허리뼈와 척추뼈 전체의 골밀도를 올릴 수 있는 좋은 운동 동작이 될 수 있어요. 우와. 두 번째 동작. 예, 예. 등을 대고 누워서 두 발바닥이 바닥에 딱 붙인 상태에서 그렇지. 내려놓으세요. 개구리 자세인가요? 호흡 후 배 집어넣고 엉덩이 힘준 다음에 그대로 엉덩이 하늘 위로 쭉 올려보시겠어요? 그러면 엉덩이 쪽에 단단한 힘이 들어오는 게 잘하는 거거든요. 잘했고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해도 잘 느낌이 안 오시면 제가 꿀팁 드릴게요. 복부 더 집어넣어보시고 다시 엉덩이 한번 위로 올려보세요. 이때 내 손을 여기 골반뼈에만 딱 대보실까요? 네, 엉덩이를 자꾸 위로 올리려고 하고 손을 살짝 바닥에 누르세요, 직접. 그러면 엉덩이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힘이 막 들어오실 거예요. 네. 우와. 우와, 진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머, 잘했어요. 야. 아니. 네. 골밀도, 골밀도 강화 무슨 이런 거 했더니 생각했더니 어머 세상에 나 저기 엉덩이까지 만들어주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웬일이니?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할 때 허벅지 힘으로 올라갔거든요. 이 앞으로요? 네네네. 그러니까 허벅지가 아니라 거시기에 힘을 빡 주고 거시기에 힘을 빡 주고 과약근, 과약근. 과약근에 힘을 이게 주고 방귀가 나오려고 아, 좋은 지금. 거예요. 아, 그래요? 나오는 거. 아, 네. 네. 옳지, 옳지. 그럼 하나 더 넣죠. 아호. 옳지, 네. 그래서 이제 그만하세요. 아, 잘하셨어요. 오케이. 네. 와, 오, 이게 네. 이 뒤쪽으로 힘이 딱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네. 아, 이게 무엇보다 지금 앉으니까 차이가 크게 나는데 똑바로 앉는 게 편해지네요. 아, 좀 뻥스럽다.